안녕하세요.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12장은 경고와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그리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인내하며 앞에 놓인 경주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버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라. 어쩌보면 간단한 권면 같기도 합니다. 버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라.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를 얽매게 하는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홀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요, 인생의 소유와 달콤함을 포기하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무겁게 하는 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짐을 누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지어주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말이죠. 없어도 되지만 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죄는 어떨까요? 나를 얽매게 하는 죄들,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주었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달콤함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런 무거운 짐과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장난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인내하고 꾸준히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또 변하지 않으면 뒤처져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어요. 뭔가 인내한다는 게.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걷기를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걸어서 14km를 뺐거든요. 매일 2시간씩 걸었어요. 그것도 어디를 걸었냐면 산을 걸었어요. 산. 근데 어느 날은요, 산을 걷다가 갑자기 깜깜해진 것도 모른 거예요. 2시간을 꼭 걸어야 됐기 때문에 2시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걷다가 깜깜해진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서워요, 산에서 걷는 게. 그래서 내려오면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내려오면서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렇게 막 부르면서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걸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그건요, 매일매일 그걸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꾸준히 한다는 것. 그걸 인내한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태풍이 와도 나갔고요. 비가 와도 나갔고요. 매일매일 나갔거든요.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경주는 쉽지 않은 경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에게 인내하며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우리에게 3절처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위에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시라면, 조금 더 근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힘있고, 멋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를 부끄러움 앞에 참으신 분, 고통 앞에 참으신 분, 증오 앞에 참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위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부끄러움과 고통과 증오 앞에 힘을 써서 해결하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은 맛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도 바뀌었겠죠. 싸워 이겨라! 해결하라! 1등이 되라! 최고가 되어서 눌러버려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나름 운동신경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운동을 하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달리기를 잘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매번 운동회 봄과을 해요. 달리기는 4명씩 뛰거든요. 100m 달리기를. 4명씩 뛰는데, 4명이 뛰면, 결승점에서 1등에서 3등까지는 손목에 여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1등, 2등, 3등. 이게 도장이 있거든요.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 맞게 선물, 노트, 뭐, 연필 이런 걸 선물로 주거든요. 저는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도장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는 달리기를 뛰어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달리기를 못해요. 아, 정말. 또 무슨, 뭘까요? 4명 중에 3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4등 했어요. 꼰찌를 했어요. 언제 동안 6년 내내 말이죠. 제가 도장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문방구에서 제가 사서 저한테 찍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달리기를 못했거든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매번 꼴찌를 하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년 내내 다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는요. 1등을 하라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기록을 내라는 달리기도 아니고요. 이 달리기는 잘했다고 선물을 주는 그런 달리기도 아니에요.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진 않지만, 중간과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온갖 부끄러움과 모욕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달리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완주 후에 얻은 기쁨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도 고통도 십자가도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